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엉망이 된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구원해 줄 손길이 간절해지는 순간에 필요한 책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시련과 위기, 삶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심리 상담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실제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정신적 치유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울어라. 힘들 때는 울어야 한다. 우는 것은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울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상실감은 저 멀리 문 밖으로 떠나갈 채비를 한다. 울고 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시련은 우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이고, 아픔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고통스러운 시간은 변화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슬퍼하는 법을, 눈물을 흘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눈물이야말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는 치료약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자각하라. 디폴트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말한다. 컴퓨터를 생각해보자. 사용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옵션이나 특성이 바로 디폴트에 해당된다. 우울할 때는 냉장고로 달려간다.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는 마티니를 10잔쯤 마신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가슴이 아플 때에는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비정한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디폴트다. 자신이 디폴트를 자각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각하면 한층 편안해진다. 디폴트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면 온 우주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과감히 버려야 할 디폴트 행동을 자각하면 희망이 생겨난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과거의 나와 결별하라.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용기 있게 행하는 행동은 당신 앞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용기 있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지금 닥친 상황이나 시련 때문에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든 상관없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저 한 걸음을 떼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도해보라. 당신 삶은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놓아주고 떠나보내라.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앞으로 나가는 당신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 당신이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시야를 흐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놓아주어라.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것이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경력, 살던 집, 자기 이미지, 습관적인 행동, 당신이 과거나 잘못된 미래상일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천막 안에서 지금 꼭 잡고 있는 공중 그네의 막대를 놓으면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막대가 당신 쪽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새롭고 더 훌륭한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덜어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가 찾아온다. 비우면 더 많은 것을 채울 공간이 생겨난다. 왜 놓아주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무언가를 집착하면 할수록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르는 당신만의 능력을 기억하라. 당신만의 고유 강점이 무엇이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 상황이 어떠하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 안의 능력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 능력은 언제나 당신 안에 바로 거기에 있다. 삶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 우주가 당신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당신 삶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 그 대신 당신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능력의 귀를 기울여라. 당신이 지닌 힘을 끄집어내라. 어떤 순간에도 끈기를 잃지 말라. 끈기는 근성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며 강인한 의지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겠다는 의지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 삶의 무늬들 가운데 하나로 끌어안아 통합해야 한다. 시련 그 자체와 거기에 담긴 의미를 끌어안는 것은 삶이 당신에게 준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짐을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으라.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덜어내는 것이다. 물건들을, 의무와 기대들을, 사람들을 덜어내는 것이다. 시련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대라.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이 언젠가 끝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와 영혼, 당신이 지닌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 넘칠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삶의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희망과 격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심리적, 정신적 치유법은 슬픔과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마음가짐, 내면에 잠재된 부정적 심리 기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 나아가 삶을 근본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깊이 있는 통찰까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